자, 글라디스 씨부터 문제 풀어보죠. 1번 하겠습니다. 1번 문제 선택했습니다. 1번 문제는요, 세로로 삼음절입니다. 기역, 이응, 지읒의 삼음절. 한옥, 한옥. 한옥마을에서 참 많죠? 네. 파비앙 빨랐네요? 기와집이요. 기와집? 네. 기와집 정답입니다! 아, 이 문제 글라디스 씨가 놓쳤는데 지금 ETV 저녁 네. 생생정보에서 대한민국을 누비고 다니잖아요. 네네네네. 시골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. 네네네.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객가탕? 객당. 꽃게탕. 집에서 해 먹어본 적 있어요? 꽃게탕. 집에서 한 번 안 해봤어요. 네. 지금 9년 차 주부신 거죠? 네네네. 이야, 남편분하고는 어디서 만났어요? 아, 우리 신랑 간에서 사업? 네. 자동차 사업 하러 왔고, 5년 사다가 만나게 됐어요. 가나에서 만났군요. 네네네네. 그러면은 부군이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, 먼저? 네, 신랑 계속 나 저한테 윙크 윙크 많이 했어요. 뭐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? 이렇게 멀리 한국까지, 그 전에 한국이란 나라 알고 있었어요? 네, 알고 있는데 한 번 외국 나간 적이 없었어요. 네, 하고 신랑 많으니까 처음 외국 나온 거 한국밖에 없었어요. 네. 자, 글라디스 씨 첫 문제 풀어봤는데요. 아쉽게 점수는 획득 못했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. 일리아 씨와 함께합니다. KBS